한동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동 아카이브 아나운서 이해찬입니다. 한동 캠퍼스 한 바퀴는 약 1.5km, 걸음으로는 2,500보 정도인데요.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하루에 5,000보를 걷는다고 하니 건강을 위해 많이들 하시는 만보를 채우려면 한동 두 바퀴를 더 걸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는 습관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세로토닌과 엔돌핀 분비를 촉진해 우울감을 완화하는 등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학기 후반부, 몸과 마음이 분주해지기 쉬운 이 시기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하루 한번 산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산책하면서 보아도 좋은 5월의 한동 소식, 지금 만나보시죠. 지난 4일 장순흥 총장은 학생 식당에서 재학생들과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본 행사는 학업에 열중하는 한동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 학기 꾸준히 진행 중이며 장순흥 총장은 학생들에게 아침 한 끼 든든히 먹고 힘내길 바란다는 응원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올네이션 서울 오디토리움에서는 보아스 메디컬 원장 고준태 교수의 우울증 특강이 열렸습니다. 고준태 교수는 상담을 전공한 심장 전문의로서 이번 특강을 통해 한동인들에게 우울증에 관한 깊이 있고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2021년도 봄학기 선교축제 원스피릿이 5월 9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하나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의 영으로 연합하자는 소망을 담은 이번 축제에는 선교지 사진전, 문화선교의 밤, 글로벌 워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복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13일 그레이스 채플에서는 가수 션의 한동 배우다 특강이 열렸습니다. 지금은 선물이다 라는 주제로 약 90분간 진행된 이번 특강을 통해 크고 작은 봉사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13일부터 14일까지 올네이션스 홀 오디토리움에서는 한동영화제가 열렸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이번 한동영화제에는 연출상을 수상한 소연의 꽃 등 17개 작품이 올네이션스 홀과 느헤미아 홀, 유튜브 등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 상영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회복하자는 취지로 매 학기 진행되어 온 RAC 콘서트에 감성 재즈 그룹 오하평 트리오가 초대되었습니다. 지난 17일 효암 채플에서 진행된 이번 콘서트에는 재즈풍으로 편곡된 한동 로고송 등 다양한 곡들이 연주되었고 이를 통해 한동인들은 심신을 위로하고 회복하였습니다. 공동체 성경읽기 운동 PRS는 지난 22일 효암 채플 별관 3층에서 제2회 성경 통독을 진행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이사야서에 대한 김완진 목사의 강의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말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서로의 묵상을 나누는 등 귀한 교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5월이 가고 이제는 6월입니다. 이번 학기도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성실히 쌓아온 배움으로 우리는 학기 초보다 분명 성장해 있을 겁니다. 그 성장의 기쁨 속에서 자신을 조금만 더 믿어준다면 학기 후반, 학업과 여러 활동으로 지칠지언정 끝내 무너지지 않고 유종의 미 거둘 것임을 믿으며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한동 아카이브 아나운서 이해찬이었습니다.